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Get Ready With Me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후 더 벨벳 리퀴드 파운데이션 21호. 이 파운데이션이 좀 되게 가벼운 제형이에요. 다음은 코드 글로 컬러인 토스트 섀도우 팔레트 2번. 이 색깔로 쉐딩을 해줍니다. 제가 광대가 좀 넓어서 옆을 다 쉐딩을 해줍니다. 특히 여기를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 그리고 턱을 음영이 생겼죠. 그리고 후 벨벳 파우더 팩트 21호. 이 파우더 하면 마스크에 안 묻어요. 그리고 VDL 이 브러쉬로 토피넛 쓰리샷 이 컬러로 코에 쉐딩을 줍니다. 그리고 여기를 한번 끊어줘야 돼요.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화장이 완성감 있게 되더라고요. 눈썹도 한번 쓸어줍니다. 이 눈두덩이도 그 다음은 진짜 유명한 베네핏의 단델리움. 제가 이걸 진짜 오래 썼어요. 제가 여름 뮤트거든요? 이거 거의 다 써가네요. 엄청 쿨하진 않는데 쿨톤인 저한테도 되게 차분하게 잘 올라온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코 끊었던 부분에 한 번 더 이 색깔로 연결해서 끊어줍니다. 그리고 코끝에 그리고 턱끝에 그리고 이걸로 눈썹 눈도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칠해요. 전체적인 느낌이 잘 어우러지게. 저는 뷰러는 미샷 거 쓰고 있어요. 그리고 핀업시맨 에뛰드의 이 브러쉬로 브러쉬의 색깔을 다르게 쓰려고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놔요. 핀업시맨으로 쌍꺼풀 라인만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라카의 저스트 아이섀도우 젤을. 여기 이렇게 펄이 되게 예뻐요. 자글자글. 되게 예쁜 핑크색 펄이에요. 쌍꺼풀 라인 쪽만 칠해줍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등안부가 넓은 타입이다 보니까 애교살은 그리지 않고 그냥 이걸로 색을 한번 눌러줘요. 오히려 저는 눈 밑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색을 죽여주는 게 얼굴이 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. 네, 끝! 잘라줍니다.
색깔 되게 영롱하지 않나요? 저 이 라이너도 진짜 막 오래 썼는데 토니모리 퍼펙트 젤 브라운 이 컬러로 아이라이너를 그려줍니다. 점막도 다 채워주고 전체적으로 다 그려서 하는 편이에요.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고 저는 그리고 아까 쌍꺼풀 라인에 그렸던 피노 부시맨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한번 눌러줘요. 이 위에를 약간 스머징해서 확실히 스머징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분위기가. 그리고 삼각존도 깔끔하게 채워줍니다. 그리고 아이라인으로 저는 여기 앞쪽을 눈동자 중간까지만 그려주고 있어요. 그리고 눈썹은 아까 쉐딩 줬던 이 컬러 토피너 3샷 컬러로 눈썹도 그려줍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이 컬러로 눈썹의 모양을 잡아요. 저는 살짝 아치형으로 그려주는 거를 선호해요. 토피너 3샷이랑 올리브 모카, 레드 빈 마카롱 요 컬러를 섞어서 눈썹 라인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. 그리고 뷰러를 한 번 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키스미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페리페라 18번 인싸 등급 여름 뮤트 필수템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진짜 소량만 덜어서 뮤트 전체 또 너무나 유명한 릴리바이레드
발그레한 딸기인 척. 조금 발라주면 데일리 메이크업 끝. 그럼 전 머리를 하고 또 갈아입고 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옷을 다 입고 머리도 하고 왔습니다.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하이라이트를 안 했어요. 더샘의 샘물 루미너스 멀티 하이라이터 골든 베이지. 이걸로 코끝이랑 콧대 이렇게 해주고 입술 위에 까지 해주면 끝!